너의 그 똥꼬를 안녕하세요. 수레이너 설채원과 시티칼리즈의 콜라보 프로젝트 두 번째 반려견 그대역. 걱정하지 말아요. 지난 첫 번째 방송 이후 우리 댕댕이들이 그동안 우리 보호자분들도 몰라줬던 마음을 제가 알아줬다고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체력이 견력, 반려견 건강에 대해서 우리 댕댕이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볼까 합니다. 또 댕댕이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불광동 뽀삐, 네, 오늘도 1등입니다. 이태원 찰스, 네, 양촌리 어디죠? 네, 양촌리 누렁이도 반갑고요. 별사탕 풍선, 네, 초코. 용돈 많이 주나봐요, 보호자님이. 요즘 엉덩이가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바닥에 엉덩이를 끌고 다니는데 저 혹시 치질인가요? 아, 우리 또리 우선 열심히 지금 똥꼬 스키를 똥꼬가 간지러워서 똥꼬 스키를 타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보호자분이 항문낭을 언제 짜줬니? 그 너의 그 똥꼬를 너도 그게 싫긴 하겠지만 이렇게 똥꼬 스키를 안 타려면 그걸 짜줘야 돼. 한 2주에서 한 달 이상 안 짜줬다라고 한다면 병원 가서 그것만 짜면 너도 별로 안 간지러울 거고, 혹시라도 음식 알러지, 뭔가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먹었는데 너한테 안 맞으면 똥꼬가 간지러울 수 있어. 저희 보호자가 담주에 중성화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겁이 나요. 성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어떡하죠? 너가 정말 뛰어난 아이인 것 같은데 보통의 다른 너의 친구들은 성정체성 같은 거를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나면 뭐지, 조금 아픈데? 약간 이런 느낌만 날 거고, 그대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수의사기도 하잖아. 그 수술을 안 했을 때 너가 10년 뒤에 15년 뒤에 아픈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많이 아프고 엄마 아빠랑 좀 빨리 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려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저희도 이제 주민등록증이 생긴다는데 어떤 건가요? 강아지들을 쉽게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잃어버려도 빠르고 쉽게 찾기 위해서 동물 등록이라는 걸 하는 거야. 의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아, 그리고 이건 안 하면 안 돼. 나중에 너네 엄마 아빠가 엄청난 벌금을 무니까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 쉽게 해줄 거야. 오늘은 댕댕이 친구들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강아지들의 건강은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안녕.